광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28일 광명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핵심 기반 시설인 신한산선 학원역이 28일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역은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광명시가 2019년 2월부터 중앙정부의 신설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학원역이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 대의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28일 박승원 광명시장, 유관숙 교육장, 31개 초중고 학교장은 운영인력과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31개 학교는 2023년 3월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합니다. 광명시는 2023년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 11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연중 10%, 월 40만 원 한도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내년 1월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해 설 명절 대목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광명시가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아이 플러스 카드 등 증빙 자료가 있는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명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사전 정보 공표, 원문 공개,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정보 공개 운영 실적 전반을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